중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는 코로나19 탓에 확진 판정을 받아도 곤란을 겪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입원할 병원도 아이들을 격리할 곳도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한 시민들의 절규를 베이징 권오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우한의 한 아파트. 한 여성이 베란다에 앉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머니가 전염병에 걸렸는데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하자 소리를 치며 호소한 겁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여성도 다급합니다. 전염병에 걸린 아버지를 보살피고 있는 자신에게도 증세가 나타나자 아이들만이라도 다른 곳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집에 홀로 남겨진 아이는 엄마를 찾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머니도 격리 조치됐습니다. 중국 SNS에 만들어진 도움 요청 게시판에는 수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병상이 부족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시민은 중국 정부의 대응 방식에 분노를 표출합니다. 2200만의 우한인, 来抓! 畜生! 不告诉人民! 이런 가운데 앞서 실종된 시민 기자 천추수와 마찬가지로 우한 상황을 폭로한 한 시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大家一定要行动起来，要传播，要把真相传播出去。 이와 관련해 SNS에는 실종된 시민 기자 등의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자는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